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자 아침 스팟 시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개인 일정 때문에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아침 스팟 시장으로 전일 상황과 오늘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27% 상승, 나스닥 플러스 0.11% 상승으로, 자, 어저께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친 하루였다. 그러나 미국 시장 다우존스도 고점대, 전 고점대에서 밀리지 않고 그냥 약한 조정, 약한 조정이라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네요. 그 표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크게 밀리지 않고 조정을 살짝 받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은 전고점대도 넘어서면서 순조로운 그런 조정을 거쳐가고 있으니까 이후 오늘이라도 강한 상승세 시현된다면 더욱더 강한 상승 쪽으로 방향 틀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럽의 독일은 가벼운 조정받는 마이너스 0.18%. 자,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이 시장이 거의 이제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밑으로 큰 폭 하락보다는 이제 서서히 방향 상승 방향으로 충분히 틀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일단 미국 다우존스 선물 시장 지금 마이너스 0.02% 약과압,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선물도 마이너스 0.04% 약보합권이다. 자, 현재는 아직까지 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일 상승세로 마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밀리기보다는 오늘도 아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장중에 다우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 크게 밀리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11% 하락한 317.65포인트 기록했으니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계가 802계약을 매수한 상황이니까요, 장 초반에 우리나라 큰 무리 없이 시작할 듯 한데요. 자, 닥터K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매기가 들어올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자, 보자면, 자, 기관 외국인 이틀 전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기관이 살짝 잡히고 있죠, 매수세가. 자, 이런 상황은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자, 전일 기관 외국인 매도세 다 나왔죠.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외국인 강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더욱더 우리나라 상승 쪽으로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 그리고 조정 어느 정도 마쳤으니 상승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 플러스 0.03% 0.03% 상승, 그리고 코스닥 0.80%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란 IT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IT 강세, 반도체 강세. 자, 조선주는 오늘 조금 약세네요. 현대미포는 그래도 강세 유지 중입니다. 조선기자재 강세 유지한 종목도 있고 약세도 있고, 이 현지 소재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조선주 기자재 비교적 강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 쪽은 좀 조정받는 모습. 기계 강합니다. 통신주 뭐 강보합 정도. 철강도 포스코는 강세, 현대제철은 조금 약세. 자, 화학주도 그만 하고요. 자동차 좀 약세,
자동차 부품 약세. 자, 내수주 조금 약세. 유통주는 오늘 신세계, 아, 이마트. 이마트는 좀 약세네요, 그죠? 호텔 신라를 이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종목이니까. 자, 그리고 이마트는 밑으로, 이렇게. 저점권주 강보합 정도고요. 은행, 보험, 약보합. 약보합은 아니네요. 약세입니다. 크게 좋진 않습니다. 자, 외국인 플러스 그로스에서 41억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어저께 매수세 이어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294억.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 동이 지금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기간 외국인 동시에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 일단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밀리기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매수세만 들어와준다면 강세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순매도 잡히고 있고요. 약하게 자, 여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2470을 잘 지켜내면 여기 올라가는데 큰 무리 없다 그래 보여집니다. 2500대 돌파 큰 무리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라인, 자, 2430대 라인만 잘 지킨다면 우리나라 하락세보다는 상승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견 그대로 지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 위에, 자, 상승 위에 눌림목 가볍게 주고 강한 상승 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여기 879 강한 저항대일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려면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추이 한번 조회하자면요. 자, 지금 장 초반이라서 크게 뭐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외국계 소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소폭 플러스권 지금 유지 중.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포지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기간 외국인 다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현물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요. 자, 개인만 사고 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매수세에서 약간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 기관 외국인 벌써 좀 일찍 돌아섰고요. 자, 선물은 기관은 상승 방향으로 사줬으나 외국인 하락 방향으로 계속 잡고 있었죠. 자, 그러던 것을 조금 이제 환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매수로 이제 환매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모양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락 방향으로 베팅했던 것을 걷어들이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것을 빨리 걷어들이면 빨리 걷어들일수록 상승하는데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5만원권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서 올라갔을 때 2천원 같으면 한 4% 잖아요 먹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자, 여기서 음봉이 좀 강하긴 한데 크게 지금 한번 봅시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석을 믿어야 되겠죠. 너무 강하게 매수는 말고 5만원대 살 수 있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000원과 48,000원대 깨지면 뭐 손절하겠다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5만원과 49,000원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5만원에 1차 매수, 그 다음 좀 더 밀리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49,000원에 또 매수, 그렇게 한다면 목표치 단기적으로 5만 1,500원 정도, 뭐 3-4% 먹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단타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이닉스 박스권이거든요. 상승 중에 박스권이니까 여기 인근 그러니까 8만원만 안 깬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고 자 82,000원대 그리고 여기 인근에도 84,000원대 접근 가능하고요. 자 분할 매수 1차 84,000원 정도 그리고 2차 83,000원 정도 2회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 목표치는 88,000원 자 그것도 한 4,000원 정도니까 이것도 한 5% 내외로 단타 접근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기간 외국인이 쌍꺼리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겁 안 내셔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자 최근에 LG전자는 조정이 없이 좀 잘 갔었는데 이제 좀 조정권에 들었으니까 LG전자는 당분간 큰 재미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인근 9만원대 잘 지켜야 된다 지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서 이제 꺾이는 초입이기 때문에 엄청 빠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시 깨질 때 9만원 깨질 때 좀 위험한데 9만원권은 일단은 조금 지지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도 10만원대 지금 저항받고 있죠. 10만원 10만5천원대 가면 저항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당장은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이제 관심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단하게 240일에 저항권에서 상승 이후에 단단하게 받쳐놓고 있으니 이제 재상승 시도 나올 때는 한번 같이 매수에 참여해봐도 될 만한 위치가 됐고요. 자 그것이 조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확인하시겠다 하신 분은 35,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는 다 돌려내는 이평선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상관없겠다. 근데 이제는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쭉 들어오고 있죠. 자 현대미포 여기서 탄탄하게 지금 저항권에서 탄탄하게 지금 받쳐놓고 있는데요. 재상승할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모습은 현대자철의 이러한 모습 이후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셀트리온 3인방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처셀 HLB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가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3인방 먼저 한번 체크해볼까요. 셀트리온 자 여기 24만원대 깨면 위험하다 했는데 다행히 깬 이후에 재빠른 반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 이상 상승세 27만원대는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20만원이 돌파되더라 하더라도 30만원권 역대 또 저항이 남아있으니 아직까지 완전 돌아선 건 아니다. 자 상승 위에 눌림목 주고 이것이 상승 추세에 돌려내고 이평선들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즈음에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먼저 지금 외국계 매수세 조금씩 잡히고 있는데 외국계 매수세가 반드시 잡혀줘야 됩니다. 강한 반등을 하려면요. 셀트리온 제약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4%까지 상승. 여러분들 최근에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 닥터K가 셀트리온 제약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상승하고요. 10만원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고 10만원 114,000원 1차 2차 목표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닥터K는 일정하거든요. 자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반등세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8만원대 깨버리면 안된다 말씀드렸고 자 일단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 10만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 계열이 오늘 강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래도 10만원권대 10만2천원권 가서 좀 눌릴 가능성 높고 그 이후에 약한 조정 받고 태어날 때까지는 조금 매수 포인트 아직까지는 잡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신 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말씀 많이 드렸죠. 야,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 유지 중인 것 같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야, 코스닥 오늘 1% 가까이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으니,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반등 나오네. 다시 플러스권을 돌려냈네요. 기관 외국인. 자, 그래서 강한 상승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여기 241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신규 접근 같은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나오고 있죠. 기술적 반등. 자, 그러면 지금 목표치를, 자, 여기 8만 1000원까지 정도는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20일의 이평과 8만 1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상승세 이후에 눌림목 다시 줄 가능성 높으니까, 8만 천원 정도 가면, 차익 실현하셔라. 내지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잠깐 끊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대다. 말씀드렸고, HLB도, 자, 여기 깨면, 안 된다. 신규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일은 제가 낙폭 컸었는데, 한 4%대까지도 빠졌었는데, 오늘 낙폭 많이 하는 모습. 그러나 이거 강하게 10만 5천대 치고 가기보다는 여기 가서 또 저항받을 가능성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9만 원 깨면 이건 밑으로 진짜 많이 쳐질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하지 말자. 그 말씀드렸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셀.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처셀이 어디 갔죠? 자, 쳐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 여기 26,000대 지지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이거 32,000원과 34,000원, 5,000원대 강한 저항대, 자, 이 단기 박스권으로 보인다 말씀드렸고, 자,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4% 가까이 지금 반등세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정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25,000원, 29,000원 여기 사이 진짜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